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중의 전영민입니다. 지금 송중에는 현재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송중에는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고요. 지금 요 빨간 등대입니다. 빨간 등대에서 지금 꽃게 낚시를 해보고 있습니다. 한번 딱 캐스팅 했거든요. 한번 캐스팅하고 한 마리를 잡아냈습니다. 여러분들 자 채비는 고등어를 지금 제가 오늘은 고등어 5마리를 사용 안 했고 지금 이렇게 지금 사용을 했습니다. 그 지금 깨가 한 마리가 지금 달아붙어 가지고 왔거든요. 여러분들 깨 좀 보여드릴게요. 깨를 좀 보여드리면 자 여러분들 지금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보면은 지금 깨가 다니고 있는 걸 여러분들 보이시죠? 요 안에 움직거리고 있는 걸 이렇게 그렇죠. 자 이제부터 송중에 다음에 제가 한 며칠 더 있던지 해가지고 제가 깨잡으러 여러분들 한번 더 나와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오늘부로 이제 물이 많이 맑아졌고 함께는 이제 깨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자, 미끼는 제가 강고등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강고등으로 사용을 하고 오늘 이렇게 비 오는데 제가 숨어가지고 지금 요 밑에 숨어서 제가 방송을 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좀 여러분들 좀 짧게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미끼를 지금 이제 방송을 접을 거거든요. 지금 마칠 거고 그래서 지금 요 미끼를 여러분들께 좀 이렇게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강고등어를 반 마리를 5마리를 사용한 게 아니고 반톱만 이렇게 제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게 묶을 때 보면은 이렇게 묶을 때 보면은 요게 자 여러분들 요 지금 짧은 선하고 긴 선하고 여러 있지요. 여러분들 당기 볼게요. 당기 보면은 지금 풀리죠. 그쵸? 자 여러분들 그냥 이게 우리 운동화 끊다시피 그런 식으로 문간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그냥 풀립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게 여러분들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그냥 풀리거든요. 이렇게 자 여러분들 잘 풀리죠. 자 요 위에는 제가 이렇게 그 낚시점에서 깨만 이것만 사오 가지고 요것만 사와서 제가 요것만 이래 사와서 다시 만드는 거죠. 다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다시 만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미끼를 묶어준다 이란다면은 강고등어를 내가 쳤다 이란다면은 한 요정도 내려오게 여러분들 한 요정도 내려오게 하는 게 좋습니다. 한 요정도 자 보이십니까? 요정도 내려오게 해야 되지. 요 위에 있으면은 요 위에서 이렇게 미끼를 묶어놓게 된다면은 여기서 묶어놓게 된다면 요 줄이 이렇게 올라타 봅니다. 이렇게 그 밑에 있던 줄이 올라타 버려야 되고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자체 내에서 이렇게 묶어주지 말아 주시고 또 이렇게 요 밑으로 이제 이렇게 묶어주는 게 아무리 봐도 여러분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밑에 내려와서 이렇게 묶어주는 게 확실하게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제가 비 오는 관계로 한 마리만 하고 가는데요. 한 마리만 하고 가는데 뭐 여러분들 깨낚시 나오는 것도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는 지금 비가 많이 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카메라를 지금 숨파 놓고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여러분들 자 이거 그러고 쓰고 나면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낚시점에서 사가지고 여러분들 만들어서 쓰는 것도 괜찮아요. 이게 파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저도 파는 겁니다. 제가 파는 게 아니고 파는 거 사와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거 핀 자체를 여러분들 자, 핀 자체를 이렇게 풀러 보면 좋겠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보관할 때는 이렇게 이제 보관을 한친단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요 밑에서 이렇게 감아가 아 위에서 감아줍니다. 여러분들 요 밑에서 이렇게 요 정도 이렇게 잡고 요 정도 이렇게 잡고 이렇게 감아줄게요.
담아주고 나서 이렇게 잘 간철해 가지고 이렇게 잘 간철해서 이렇게 이제 실로 여기 있던 실로 여기 문 따주면 되겠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려주면은 여러분들 다음에는 얼마든지 또 가능할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보관만 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아까 중에 제가 이것도 세 개를 샀습니다. 이거를 자 이런 거를 제가 이렇게 샀거든요. 사가지고 여기에 있는 줄은 떼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요거와는 요거와는 여러분들 줄 차이가 나지요. 요거 차이가 나세요. 요거는 지금 현재 밑에는 요거의 색을 지금 자체는 까만기고 네모난기고 요거 자체는 제가 만드는 겁니다. 요거 자체는 제가 만들고 자작채비로 제가 다시 했습니다. 자작채비로 그런데 요거는 하는 거고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내가 쓸 때는 만들어 가지고 쓰지. 오늘 비만 안 왔으면은 제가 비만 안 왔으면 뭐 일종의 팽기 같지만은 지금도 비가 좀 많이 좀 오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지금 숨겨놓고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비만 왔으면은 제가 조금 더 도전을 해볼 텐데 비가 와서 저도 또 휴대폰 가게도 가봐야 되고 해서 제가 또 지금 이렇게 방송을 좀 일찍 좀 마쳐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방송은 제가 여기서 종료를 하겠습니다.